내 연락 받아요. 문자에 답장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읍시다. 뭐? 28은 이래요. 열정은 무한하고 지금 내 열정의 주인은 나예요. 아휴,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최범기 너 올해 몇 살이지? 담이, 회사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게 지금 조셉한테 묻는 게 아니라 최범기한테 묻고 있는 거야. 28입니다. 동갑이잖아. 누구랑요? 근데 걔는 왜 그러지? 예? 최범기. 예. 솔직히 대답해줘. 예? 내가 예쁜 편인가? 담이, 이건 위력에 의한 답정너죠. 예쁜 편이냐고. 존경하는 편입니다. 존경합니다, 담이. 그래, 보통 28은 귀여운데 걘 왜 그러지? 예? 아, 누가 뭐 어떻게 그러는데요? 탐이 뭐 찾으세요? 도와드려요? 괜찮아요. 참고할 만한 자료 찾는 거라. 땡큐. 실검에 일반인 이름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 김한서 어린이요? 어제 실종된 애기인데 엄마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애기 좀 찾아달라고. 근데 사연이 좀 딱해서 SNS로 퍼지면서 실검에 올랐어요. 찾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보면 실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애기랑 같이 찍은 엄마 사진 갖고 얼굴 평가하는 댓글 방금 더 수십 개나 봤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실검에 환멸이 납니다. 타미는 실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혹시 내 의견 필요해요? 실검이 호불호의 문제인가? 호불호라면 어느 쪽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불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극혐 정도? 뭐예요?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들어봅시다. 포털에게 쓸데없이 권력을 쥐어주니까 이건 이래서 지우고 저건 저래서 놔두고 그 자체가 난 좀 이상해요. 검색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그걸 포털이 검열하니까요. 검열이 아니라 점검이죠. 누군가에게 유해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 그쵸? 근데 스칼렛은 그 기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불완전한데 영향력은 지대하니까. 영향력은 지대한데 다스릴 법규는 없으니까. 어? 법규가 없어요? 네. 포털이 실검을 삭제하고 조작해도 처벌할 수 없어요. 법이 없어서. 실검은 포털의 수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법규가 없는 겁니다. 뭐 포털이 여론의 중심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할 자유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 버는 건 다 나쁩니까? 안 나쁘죠. 실검이 싫다고 했지 없애자고 안 했어요. 없애면 안 되죠. 실검은 수익과 직결돼 있고 우리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주는 최고의 수단인데 그 장사엔 동의해요, 나도. (2014년 3·4분기) 사업계획서에 성인 웹툰 관련 기획이 있었는데 이거 왜 드랍됐어요? 여러모로 나쁜 기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즌에 웹툰 쪽으로 채택된 다른 기획이 너 미쳤어? 아니 알렉스한테 한 말 아니에요. 다시 전화할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빈틈을 메꿨죠? 그니까 왜? 스타킹 벗을 때 내 생각하라고. 나 진짜 뭘까?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멀리서 봐도 너무 배탐이길래. 혹시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사무실 답답해서. 일해요. 곧 점심시간인데 맛있는 거 먹고. 나 가봐야 돼요. 벌써? 미팅이 있어요. 반가웠어요. 박모건. 문자에 답장도 하고 나오라면 나갈게.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줄게. 일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보지 마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난 그 사과 받았고 그럼 됐어요.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송 이사님 때문에 생긴 일이죠. 진짜 가봐야 돼요. 답장 안 됐으니까 문자는 마음껏 할게요. 그래. 알았어. 일어서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갈게요. 밥은 주로 혼자 먹나 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누구한테 강요하기 싫어서요. 강요당하기도 싫고. 회식은 왜 안 옵니까? 맨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거 짜증나서요. 술 안 마시거든요. 마시던데, 성가경 이사랑. 제가 바로 정보 쏙쏙 빼돌려서 전달해주는 그분. 송 선배는 안 취해요. 내가 취하지. 간짜장 나왔습니다. 저기 혹시 두 분이 같이 오셨나요? 따라왔습니다. 네. 송가경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입니까? 그 정도 질문할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질 급하시네. 성질 급한 건 오랜 습관이죠. 예전에 간짜장 빨리 먹고 싶어서 랩도 안 뜯고 소스 부은 적도 있으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표준수. 표준수? 게임사업 본부장? 와... 씨. 누군가 했네. 하필... 표준수가 왜요? 옛날 남자친구 얘기하다 표준수 얘기를 왜 하죠? 혹시 옛날에 사귀었습니까? 아니, 그 정도 질문할 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성질 급한 거 마찬가지네. 기억났구나. 존댓말이 사내 규정 아닌가요? 매튜? 우리의 역사 앞에 사내 규정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응? 금쪽이랑 편찮은 역사 따위 없으니까 과한 친한 척을 하지 맙시다. 역사가 왜 없어? 우리 꽤 뜨거웠었는데. 뜨겁긴 개뿔. 뜨거웠으면 내가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요? 22살에 한 달 사귄 상대를 기억하는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난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대박 느끼하니까 입 사물고 가던 길 가. 나 입험하고 욕 잘하는 것도 기억하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더러운 걸 안 보고 싶으면 마주치지 말자고, 응? 정말 옛날이랑 하나도 안 변했네. 너 직책이 뭐야? 나? 게임사업 본부장. 다행이다. 협업할 일은 없어서. 게임사업 본부장? 담이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밥 좋지? 언제 먹을까? 오늘 저녁 어때? Welcome.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 just swear. Our head office has decided that we'll no longer overlook the recent problems within Unicorn Korea. Participating in the hearing by manipulating search engines has caused severe damage to the Unicorn brand. And the market decrease following this has led us to conclude that Unicorn Korea is now in face of a deadly crisis. Now, unless there are active measures and effor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our head office will seriously have to consider changing the management team at Unicorn Korea. 웃기고 있네. Excuse me? We'll try our best. There were less queries, but that didn't affect BB. It'd be stupid for us to actively go up against Baro now. Doesn't the head office see that? 어. 누가 찾아와? 안녕하세요. 항의하러 왔어요? 본부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유니콘과 저희 회사가 업무 방향이 달라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던데요. 네. 살펴보니까 서로 의견이 계속 엇갈려서 회의도 여러 번 진행됐더라고요. 게임 사업부에서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녹음기 같은 거 안 들고 왔습니다. 전원도 꺼져 있고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뭐 그런 골치 아픈 장르로 연결되는 일 안 만드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우리? 의외네요. 뭐든 전공법으로 해결할 타입 같아 보였는데. 이길 수 없는 방법은 전공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지는 법이지.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배타미 씨와 송가경 씨 두 번 일에 관여할 생각 없고 두 분 서로 열렬히 싫어하는 마음에도 관심 없습니다. 두 분 감정 싸움에 저 이용하신 거 여기까진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분풀이 다 하셨으면 이제 일합시다, 이사님. 9월 론칭입니다. 이제 와서 새 업체 찾느라 시간 버리고 찾아서 이해시키고 방향 맞추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맞춰줄 회사는 그쪽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은 그렇게 만드는 막 만족 못하세요? 똑똑하셔서. 재주가 많은 친구네. 사소한 일로 자르셨으니 사소한 일로 복직시키십시오. 그 사소한 일이 뭔데요? 드러나 봅시다. 제가 왔잖아요. 다시 일 시켜달라고. 명분 필요하시면 무릎 꿇고 매달린 걸로 하죠. 물었다고 저도 좋고 그건 마음대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옛날에 즉석 떡볶이 진짜 많이 먹었잖아. 너 참 잘 먹었었는데. 저희 일은 안 바빠? 내년 초에 그 RPG 게임 론칭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 뭐 큰 줄기는 나왔고 마무리 단계야. 아휴, 어쩜 이렇게 아직도 애기가 돼. 아우, 이 피부 좀 봐봐. 아이씨, 애기는 무슨. 애기를 낳아도 모자랄 판에. 역시 배탐이 하나도 안 변했네. 역시 너는 화낼 때가 제일 귀여워. 아우, 이거 어떻게 이거. 게임 음악 감독은 정했어? 요즘은 게임 음악이 무지 중요하던데. 음악 감독? 아니 뭐 하지. 근데 너 아직 결혼 안 했어? 아니 뭐 갔다 왔나? 안 했어? 안 할 거고. 내가 실력전 음악 감독 하나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니면 검토만 한번 해봐. 여기 안에 USB에 그동안 작업했던 음악들 담아놨어. 응? 뭐 그래. 근데 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 야, 청문회에서 너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남자친구 있어? 아, 안 돼, 탐이야. 안 돼. 너 아직도 나 못 잊어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그러면 안 돼. 어? 그럼 써먹자. 자, 우리 탐이는 떡을 좋아했잖아. 떡만 줘야지. 당연 내 거. 미친놈이 뭐 어쩌고 없지? 그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16년 전 쓰레기가 새로 간다고 신소재가 되나. 총기 국가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대가리에 구멍 날 뻔한 걸 국가가 널 살린 거니까. 아직 회사예요? 아니, 나왔는데. 어디예요? 그쪽으로 갈게요. 횡단보도 앞이에요. 탐이야! 여기! 남자친구야? 아, 왜? 그러지 말지, 어? 미친 새끼. 깜짝이야. 아니, 애인도 있는 놈이 그 개수작을 부렸어? 가자. 무슨 개수죠? 어? 아니야. 저 사람 누군지 생각난 거예요? 기억 안 난다며. 밥 먹었니? 밥 먹을까? 나오기 전에 아까 그 남자 만났어요? 어? 로케이션이 이상해서 회사 근처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화가도 아니고 동선상 부자연스러운 지역이 하필 당신이랑 그 남자가 같이 있었으니까. 밥 먹자고 해놓고 밥 안 먹는 거 보면 밥을 먹었지? 뭐야, 천재네. 아직 나한테 미안해요? 밥 2번 먹어주는 거잖아요? 얘 행동의 동기가 미안함이냐고 묻는 거예요? 미안하지 어떻게 안 미안해. 네 밥줄을 끊어놨는데. 사과 받았으니까 미안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 사과 받았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나도 잠시나마 내 밥줄 끊겨봐서 그 기분. 누구예요? 아까 그 남자 기억났잖아요. 나 당신 미안함 이용해서 아주 많은 걸 할 거니까 벌써부터 피하면 안 돼요. 22살 때 잠깐 만났던 애야. 구남친? 구남친이란 단어한테 송구스럽다. 구남친은 무슨... 22살 때면은... 내가 12살 때네? 내가 술 마시고 클럽 다닐 때 넌 초졸도 아니었다? 내가 학습지나 풀고 있을 때 당신은 사랑 같은 걸 했다. 사랑은 무슨... 그냥 애들 장난이었지. 그 남자 진짜 나랑 같은 어장에 살아요? 아우 아니라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원래 어장이라는 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곳이에요. 모르겠지만. 이제 가. 차 여기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할까 말까 같이 있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좀 치사하시면 안 할래요? 조금만 더 이대로 지내요. 뭔 소리야? 나중에 알게 돼도 용서해줘요. 갈게요. 그치. 여기서 만나네. 아, 왜 안 지워지냐고. 인사해라. 이분이 오늘부터 우리 집 안주인이다. 깍듯이 모시도록 해. 아빠! 저기 집에 저보다 3살이나 어리다고요! 당신 지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아까 장모님께 사과드려. 하여튼 요즘 여자들이란 저렇게. 저 쓰레기 새끼. 아 장모님 편하게 식사하세요. 이 와인이 아주 스윗합니다. 오늘을 기억해! 나를 지금 후회 안 해줄 테니까! 그 장모님이 이 장모님이야? 지금 그 장모님을 꼬시는 거고? 와! 와, 저 또라이 새끼 저 대체 누구야? 설마? 아, 연기를 잘하는 건지 원래 인상이 쓰레기인 건지. 뭐야? 프로필도 없어? 듣보 중에 상듣보잖아. 엘리, PB 자료 지금 주세요. 네, 인쇄 중입니다. 아, 내가 갈게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밥은 먹으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배탐이랑 아는 사이예요? 어? 아는 사이던데? 무슨 사이인데? 그 옛날에 잠깐 같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스터디 같이 하던 사이야. 나는 우리 현이가 웃을 때 제일 섹시해. 응? 저 미친놈 미쳐. 또 졌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니들은 게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정말로. 역시 우리 날두 형. 난 형은 해줄 줄 알았잖아. 그냥. 오우! 잘하잖아. 역시 형. 깜짝이야. 야 너 그럴 거면 노크를 왜 해? 노크하다가 생각났어. 너 따위한테 노크라는 예의가 아깝다고. 어떻게 16년 전이라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언제인간 데 너. 아, 왜 그래, 담이야? 아, 왜 또 화났어? 아, 나 무서울라 그래, 응? 차연이랑 당장 헤어져. 봤어? 언젠간 누군가한테 들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건 너무 빠르군. 담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 사내 연애라는 게 말이지. 야, 안 닥쳐? 너 여친 있잖아, 20대 여친. 내가 그런 여친이 어딨어. 너가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너 어제 나 만나고 나서 네 여친 만났잖아. 차 앞에서 안아주고 태워주는 거 다 봤어, 이 멍청한 새끼야. 그래, 걔네 여친 맞아. 스칼렛은 내가 아끼는 후배야. 왜 남의 사랑을 모독해? 하, 스칼렛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확실하지? 가서 물어볼 테니까 딱 기다려. 담이야, 저기요, 담이 씨! 담이 씨! 잠깐만! 차연이 알면 나 정말 죽어.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음, 데스, 임종, 사망. 나 호흡기 뗀다. 나 내일 없어. 여기서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음악 감독? 알았어, 내가 이 일 구해볼게. 제발 말하지 말아줘. 부탁해, 제발. 음악 감독이고 나발이고 스칼렛이랑 당장 헤어져. 일주일 안에 정리해. 네가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차연한테 말해서 차연이 정리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일주일 전까지는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해주는 거지? 어? 약속? 어. 또 박자가 빨라졌어요. 연주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껴드는 것 같은데요. 걔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선생님 연아 만나보셨어요? 연아요? 연아는 별로 남자로 안 보여서. 아,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연애 얘기인 것 같네요. 연애 얘기 아니고 썸탄 얘기에서 끝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잠시만요. 나랑 게임하러 가요. 지금? 무슨 게임? 철권? 철권은 나한테 안 되잖아. 종목은 자신 있는 걸로 정하고. 아, 난 지금... 왜요? 질까봐 그래요? 뭔 소리지? 내가 철권보다 잘하는 게 있어. 오늘은 내가 이길 테니까 만나. 어디? 끝내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 얘기하자. 좋죠? 소원 들어주기 어때요? 소원? 내가 뭘 말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좋아. 너 일부러 적당히 봐주면서 치다가 막판에 실력대로 한 거지. 나 욕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했고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웃기시네. 자기는 초고수면서 고수한테 약을 팔아? 나 지금 설계당한 거지? 종목은 본인이 정한 걸로 아는데. 아니, 처음부터 잘했으면 됐잖아. 역장극을 왜 연출해?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잘 안 씻는 편이에요? 뭐? 이거 그대로인데? 그 후로 안 씻었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빡빡 씻었는지 알아? 껍질이 벗겨질 뻔했어. 그래도 안 지워져. 문신인 줄. 너 일부러 네임펜으로 그렸지? 뭘 나 일부러 그랬대. 일부러 그런 건 너 좋아한 거밖에 없어. 어디서 노래? 건방지게. 이겼으니까 봐줘요. 다음에 술도 같이 마셔줄 거예요? 술 마셔야지. 그러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미안해서 만나줬어요? 안 미안해지면 우리 만날 이유 없어지는 건가? 아까 다투신 거 기억하죠? 소원 들어줄 시간이에요. 그래, 소원. 뭔데? 실례할게요. 이 두 점 이어보게 해줘요. 뭘 이어? 그 점을? 그게 소원이라고? 응. 아까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 됐다. 이쁘네. 오늘도 씻지 마요. 하트는 소중하니까. 오늘도? 익명이 아닌 건 확실해진 것 같네. 담이야, 나 준수, 너의 옛사랑. 박몽근 감독 닥터게임즈에 자리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스칼렛한테는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켜줘. 스칼렛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담이야. 난 어른이다. 이성적이다. 인간의 도리를 한다. 알겠으니까 스칼렛 빨리 정리해. 박 감독 자리 알아봐준 건 고맙다. 박 감독한텐 내가 부탁한 자리라고 얘기하지 말아줘. 뭐지 이 자식? 무슨 일 있어요? 구남친이 제 SNS 사진에 좋아요 눌렀어요. 마팔도 아닌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구남친들은 다들 왜 그 모양이야? 실수로 누른 거 아닐까요? 실수면 좋아요 취소 눌러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아니 내 SNS를 왜 염탐해? 지금 비공개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해킹했다 진짜. 씨. 그 정도 해킹은 제니면 가능하겠네요. 제니가 해킹을 할 줄 알아요? 아, 이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세 분만 모르시네요? 때는 2007년 4월 13일 오후 4시 30분 인주시 교통전산 시스템이 해킹돼서 제명동 일대 교통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죠. 아이, 무슨 일이야, 이거. 수사 당국은 간첩, 정치 스파이, 테러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몇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잡힌 범인은 신분증도 나오지 않은 17살 고등학생이었죠. 앞에 사고 난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버스가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 그냥 걸어갈까요? 그 고등학생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그 학생은 해맑게 대답했어요. 좀 더 같이 있고 싶다. 결국 그 여학생은 사회봉사 180시간에 처해졌죠. 좋아하는 남학생과 1시간 더 같이 있기 위해서. 그게 젠이라고요? 네. 내 팀에 범죄자가 2명이나 있다는 소리예요? 진짜 해커라니 신기하다. IT 대기업에 해커 하나 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응? 브라이언 호출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한민규 호스트 바 동영상? 그 우리 광고 펑크는 그 한민규 말하는 거죠? 실검 올라오겠네요. 갑시다. 민규야, 짠! 아, 뭐 하는 거야? 짠짠짠짠짠짠짠! 누나 잘 지냈어? 마셔! 아, 야, 하지마 진짜! 네, 여기까지고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모두 퍼다 날라지는 중입니다. 현재 한민규 실검 16위 진입했습니다. 이분호 실검 5위 진입입니다. 90초 안에 결정해주세요. 동영상은 막히는 추세인데 이미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음란성으로 보긴 좀 애매한 영상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한민규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글에 호스트바 영상이 같이 올라왔어요. 청소년 유해 정보에 해당됩니다. 검색어 제외하시죠. 별거 없는 영상이라 소속사에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할 텐데 사실무근인 이슈를 우리가 알아서 검색어 제외하는 건 말이 되나요? 이건 개인의 비공개 사생활이고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없고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습니다. 삭제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실검에서 검색어 하나 사라지면 커뮤니티마다 실검 그래프 올라오고 비리다, 조작이다, 여론검열이다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실검 제외 기준 같은 건 모르니까. 유니콘은 안 지울 게 뻔한데 여긴 바로예요, 타미. 바로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더 문제죠. 바로만 지운 꼴이니까. 바로는 실검을 조작한다. 괜찮습니까? 40초 남았습니다. 실검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현상 그 자체예요. 검색어는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딴 이슈도 사람들이 알 권리입니다. 이게 알 권리라 쳐도 그 알 권리보다 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호빠 출신이면 사회적으로 매장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나서서 지켜줄 이유는 뭐죠? 실검은 특정인을 변호하지 않아요. 실검은 현상만을 변호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요. 한민규의 인생을 망친 게 정말 실검입니까? 10초 남았습니다. 자, 한민규 검색어는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세팅 다 했죠? 네. 오늘 본부장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기 킹 오브 배틀 회의실 맞습니까? 밀림 사운드 박모건 대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놀랐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저쪽으로 앉아요. 저희 엔터뮤직이랑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바뀌었어요? 최 감독님은요? 그러게, 최 감독은 얼마나 상심이 클까. 아이고, 이거 내가 꼴찌다. 제가 제일 늦었죠? 아이고, 부장님 뭐 있습니까? 아니야. 먼 걸음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게, 자꾸 오라 그래요. 아, 예. 다음엔 저 사람이 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바로가 투자사면서 유통사니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나?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린 9년이죠. 우리 2년인가 봐. 자, 회의 시작하죠. 13개국 동시 오픈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작에 걸맞는 액션과 타격감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사운드 또한 퀄리티가 보장돼야 하고요. 뻔하지 않은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음악 감독님,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큰 프로젝트에 저희 밀림 사운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떤 작업물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대표님? 아, 뭐 다 좋던데요. 케미컬 파이터와 사막의 정원이 이번 프로젝트에 스타일이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둘 중 어떤 레퍼런스가 더 마음에 드셨습니까? 케미컬 파이터? 파이트? 응, 그게 낫던데. 그렇군요. 케미컬 파이트 분위기가 이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면 케미컬 파이트 사운드 팀에 연락을 하셨어야죠. 표준수 본부장님, 원래 내정되어 있던 사운드팀 드랍시키고 저희 팀에 추천해 주셨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게 또 이제 또 새로운 팀이랑 작업을 하면 싱싱하기도, 아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추천을 해주신 거는 맞네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모두 못마땅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이런 방식이 못마땅하네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겠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박 대표. 아니 잠깐만 박 대표!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대표! 잠깐만요. 박 대표! 아니! 네, 제가 들어가서 지적보고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에서 뭘 검색하면 말이야. 검색 결과에 유니콘 자료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바로를 상대로 유니콘 소스를 닫아버리면 바로는 경쟁력이 있나? 경쟁력이 없죠. 유니콘은 어때요? 바로도 닫아버릴 텐데 같이 망하자가 목표입니까? 바로한테 질 바에는 같이 망하는 게 내 입장에서 위안이 되지. 나 너 무섭거든. 이사님 그런 결정권 없으세요? 대표님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신데. 그치. 그래도 한 사람 자르고 복직시킨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재밌더라 그 친구. 이번 건 마무리 잘하면 전속 계약하자고 할까 봐. 박모곤 감독 내가 복직시켰는데 몰랐던 거야? 네가 했던 말을 이렇게 증명하네. 아무 사이 아니라더니 진짠가 봐. 해고는 저 때문이고 복직은 뭐 때문이죠? 화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혹시 가기 전에 참견 하나만 해도 될까요? 홍콩 여자는 관엽식물이라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살아요. 저기 놔두면 살아날 겁니다. 죽이려고 저기 둔 건데 죽으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살려서 건강해지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살려보세요. 그럼. 사소한 일 생긴 것 같아. 사소한 일로 해고했으니 사소한 일로 복직시키라면서요. 명분은 화분으로 하죠. 되게 아끼는 화분이거든. 왜 전화 안 받았어? 운전 중이었어요. 유니콘에서 다시 일한다며? 얘기를 했어야지. 거길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해고할 때 나를 끼고 해고했으면 복직할 때도 내가 껴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용당하러 간 게 돼.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런 수작에 이용당할 만큼 순진해요, 난? 나랑 송가경 때문에 네가 계속 피해보는 상황이 싫어. 이미 너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혔잖아. 나는 그게 죽을 만큼 미안하고. 미안해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네, 우리. 복직할 때 한마디만 상의해줄 순 없었어? 나한테도 한마디만 상의해줄 수 없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미팅 자리에 앉혀놓기 전에 상의할 수 있었잖아요. 효준 씨가 그 얘기를 했어? 아니, 됐고. 아, 그래. 너 유니콘 대신 거기랑 일하면.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쪽에서 따로 원하던 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네가 그 원래 하려던 팀이 되는 거야. 누군가는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되고? 너도 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었어.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다시 부당하게 해고시키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부당해. 네가 잘리고 내가 잘린 일 중 어디에도 합당은 없었어. 눈 뜨고 일어나면 내 자리가 없어져. 이런 세상에서 합당하게 지켜지는 생존이 어디 있어? 그렇다 해도 난 모두가 최악으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 못 겪어봐서 철없고 어리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의 자리 뺏고 부당하게 돈 버는 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유니콘에 복직했던 거, 말 못한 거 미안해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오늘 같은 자리에 상의도 없이 나 앉혀놓은 거 고맙단 말 못해요. 상의했으면 네가 안 한다고 했겠지. 안 한다고 할 걸 알면서 왜 해줘요 대체?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나는 모든 동기가 미안함이니까. 그걸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게 진짜 싫으면서도 거기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내가. 복직됐다 얘기하면 다시 만날 이유 없는 상태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하나 정도는 이해해줘요. 당신 나한테 아는 선배, 친한 지인 아니에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만났던 남자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정도는 이해해줘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우 한민규 집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자님들 대박 많아. 안에 한민규 있어요? 얘가 그 BJ 윤동준가 뭔가 하는 애요? 네, 켜자마자 3,000명 접속했네요. 확실히 한민규가 핫하긴 하네요.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어떻게 여기 찾아갈 생각을 하지? 일이 너무 커지는데. 한민규. 왜 전화 안 받아요? 여기가 어디로 가? 미쳤어? 저 지금 미칠만 하잖아요. 야. 저 실검 좀 내려주세요, 이사님. 이사님한테 실검 하나 내리는 건 별일 아니잖아요. 도와주세요. 일어나. 부탁드립니다. 내려주세요. 저 바로에서 강국이가 들어왔을 때 이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소문 안 좋게 날 거 알면서도 이사님이라서 차량 펑크 냈어요. 이사님이라서 콘티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유니콘에서 실검 내려준다고 지금 네 상황이 덮어질 것 같아? 안 덮어지는 거 아는데요. 오늘은 그렇다 쳐도 내일도 안 되면 모레라도 사람들이 제 얘기 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저. 이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넌 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됐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에 내가 멍청하게 손바닥이 돼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느끼는 무서움에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으니까. 실검 1위의 주인공 한민규의 집 앞이고요. 바로 여기 한민규 차, 여기 한민규 차. 딱히 집 앞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시청자 수가 8,000으로 늘었네요. 한민규는 바로 저기 한민규야! 페이크. 한민규 없습니다. 곱빼기도 안 보여요. 다들 한민규가 나오길 기다리는 걸까요? 딱 봐도 집에 없는데? 안 나올 걸 알면서 그냥 보는 거겠죠. 지들끼리 떠드는 게 재밌으니까. 타미. 지금 한민규 집을 찾아간 거예요? 네. 검색어 제외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까요? 안 되게 할 권리 우리한텐 없습니다. 예. 이성중 사망이라고 지금 기사 쏟아져요. 다른 내용은요? 이제 일보라서 내용은 없고요. 최초 보도한 매체 기사를 미친 듯이 다 뺏기고 있어요. 기사들 다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것들이 또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장사하고 있지. 지금부터 미디어 팀의 업무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기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용 부실한 어뷰징 기사, 자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선정적인 보도, 사실무근의 루머 모두 눈에 띄는 즉시 기사 삭제 조치합니다. 예. 한민규 사망 맞나봐요. 유니콘 프로필 사망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저희도 바꿔야 할까요? 아니, 이런 일은 경쟁하지 마요. 프로필 누가 수정하라 그랬어? 네가 뭔데 마음대로 사망 선고를 해? 네가 의사야? 당장 내려. 친구분이시라고 했죠? 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아직은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얼마씩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예. 여기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아, 저쪽에 있습니다. 아유, 애기를 카시트도 없이. 그건 나는 야근 없는 회사를 묶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 꿈을 짓밟아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전 정말 실감이 싫어요. 타미, 왜 자꾸 대표를 허수아비 취급합니까? 그 결정 제가 했습니다. 어릴 때요. 38살 정도 먹으면 완벽한 어른이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일에 정답을 알고 옳은 결정만 하는 그런 어른요. 근데 38이 되고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결정이 옳았다 해도 결과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만 깨닫고 있어요. 48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이거 스포일러인데. 옳은 건 뭐고 틀린 건 뭘까? 나한테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옳은 것일까? 뭐 나한테 틀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틀리는 걸까?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자. 나도 누군가에게 개새끼일 수 있다. 너무 큰 스포라 뛰어내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스포가 미덕도 있어요. 뭐 좀 재미는 없어지지만은 그래도 모르고 당하지는 말자. 그냥 알아둬요. 그래도 전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항상 옳고 싶어요. 내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그 간절함이 타미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예. 김한솔이 다시 실검에 떴습니다. 왜요? 계속 실검에 있었던 게 도움이 됐나 봐요. 방금 주유소 직원 신고로 납치범은 체포됐고 어린이는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답니다. 뭐 가끔은 실검도 괜찮죠? 자, 그럼 나도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 나 밤에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잤어. 땡큐. 아, 예. 자, 드디어 퇴근합니다. 타미는 퇴근 안 하세요? 해야죠. 먼저 가요. 커피 고마워요. 네. 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는 거 되게 좋은가 보네. 아니요, 애인 만나러 가서 좋은 건데요. 안녕히 계세요. 김한솔의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웃었는지 울었는지 넌 모르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았지. 흔들리는 마음에 지금부터 나 놓지 마요. 넘어지지 않겠다고 되뇌었지. 세상은 언제나 낯설고 오늘은 그냥 제자리. 그래 잠깐 혼자서 또 웃고 어제를 지우고 내일을 그리지. 혼자서도 울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걷다 보면 지난 날이 나를 바로 없이 피고 지는 꽃 같았지. 넘어져도 괜찮다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미를 실검에 올렸어요. 누구 지피는 사람 없어요? 배타미 실검 올린 거 네가 했을 리는 없고. 누군지 알아? 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오늘이 아주 오랫동안 생각날 거야. 여기 올 때마다. 나도 올게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누구 짓이야? 반쯤은 예상했고 반쯤은 아니길 바랬던 사람. 갑시다.